대학 학자금 보조 정책인 FAFSA 준비에 학부모나 자녀 모두 분주한 시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다음 달 2일이 마감이지만 최근 대학별로 자체 마감일이 달라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홍재식 기자가 성공적인 FAFSA를 위한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연방정부의 대학 학비 보조금인 FAFSA는 가주의 경우 캘그랜트를 받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성공적인 FAFSA 수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의 기입과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주마다 스테이 데드라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학교들이 우선순위 마감일을 정해놓고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출을 하기 전에 지원한 학교에 대한 모든 분석을 마치시고 마감일 날짜를 먼저 우선순위로 맞추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AFSA는 신청 학생과 그 부모의 자산과 수입, 즉 AGI로 불리우는 Adjustment Gross Income을 기본 잣대로 해서 한 해에 가정에서 등록금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산출해냅니다. 그런데 소득신고에 표기되는 AGI는 자칫 FAFSA를 받는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조언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그럴 때 캐피탈 게인이 많이 생겨요. 주식을 팔고 살았다. 캐피탈 게인이 많이 생겨요. 이때는 AGI가 확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또 월스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갬블링 어닝이 있는 거예요. 통상 FAFSA는 신청 학생의 수입 50%와 자산 20%, 부모의 경우 최대 47%의 수입과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 그리고 12% 정도의 자산을 가정 분담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비를 충분히 감안해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최적치를 정확히 산출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FAFSA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가정분담금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을 숙지를 하셔서 부모님들의 수익과 자산을 미리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일단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6만 불을 도와줬다고 해서 살았다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AFSA 사무실에서 딱 보더니 가만 있어봐. 6만 불에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untaxed income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니까 disqualify가 돼가지고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또한 신청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추가 서류 요청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